오늘은 어데이서티라는 카피레프트 프로그램, 녹음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데이서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UDACITY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카피레프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빨간 단추 누르면 녹음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월요일 힘찬 한주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녹음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아주 감각적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한번 불러볼까요? 네, 깔끔하게 잘 됐죠? 네, 그러면 요거 사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글에서처럼 다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안녕하세요를 복사해서 뭐두번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넣으실 수가 있어요. 또 필요 없다 싶은 부분은 딜리트 생략할 수 있고요. 물론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복원됩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기능은 이 음량을 이게 지금 좀 음파가 작게 소리가 작다는 뜻인데 이거를 컨트롤 A 눌렀습니다. 여기서 효과를 눌러서 증폭할 수 있다. 증폭이 13 아주 큰 사이즈로 되네요. 물론 증폭을 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만 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커집니다.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오늘 참여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질이 녹음했습니다. 깨끗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의 소리를 이렇게 녹음하고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데이서티라는 카피레프트 프로그램 소개를 드렸습니다.